스빈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좀 요즘 푸석하고 민감해졌을 때 하는 그런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같이 해볼게요. 오늘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이츠스킨 감초줄렌 제품들 써줄게요. 먼저 이츠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이펙터 감초줄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가벼운 질감이거든요. 수분감이 정말 넉넉하면서도 바르고 나서 무겁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없어서 저처럼 조금 수부지이신 분들한테도 부담없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형이에요. 정말 순하면서 수분은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느낌? 감초줄렌 라인에서 제가 특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젤리 패드 이츠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젤리 패드 감초줄렌. 요즘처럼 굉장히 민감하고 속당김 느껴질 때제 루틴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인데, 보시면 감초 진정 에센스를 듬뿍 머금고 있는 이런 패드예요. 저는 이렇게 팩처럼 써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약간 스킨팩처럼. 이렇게 써주면 일반 마스크팩보다 훨씬 편리한 게막 줄줄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진짜 착 붙는 정말 밀착력이 너무 좋은 그런 패드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빠르게 수분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젤리 패드거든요. 저는 패드 종류는 오히려 피부 조금 자극적일 때가 있어서 더더욱 정말 깐깐하게 고르는 편인데, 이 제품은 정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부드러우면서 편안하고 진짜 빈틈없이 초밀착돼요. 그냥 정말 여타 패드와는 감촉부터 완전 다르거든요. 이런 저자극 젤리 패드인데, 이게 또 시트가 비건 인증까지 받은 그런 시트라서 더욱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감이 정말 가득하면서도 끈적임은 없어가지고 수부지이신 분들도 부담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진정 패드예요. 호남이 민감해서 저는 피부 열감도 정말 자주 느끼는 편인데, 이 제품은 붙이자마자 바로 시원하게 진짜 진정이 되면서 속 당김도 정말 정말 잘 잡아줘요. 이렇게 젤리 패드 보시면 너무 예쁜 은은한 그런 하늘빛을 띠고 있는데, 인공 색소로 낸 그런 색이 아니라 원료 고유의 색이라서 전좀더 마음 놓고 쓸수 있더라고요. 마무리감 지금 좀 보여드리자면, 진짜 딱 시원하게 진정되면서도 막 끈적이거나 부담스럽거나 하지 않아서 더더욱 좋더라고요. 정말 최단기간에 비운 그런 패드 제품인 것 같은데, 건조하고 푸석해서 루틴에 뭔가를 더하고는 싶은데, 저처럼 진짜 많이 민감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기 꺼려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꼭 써봐야 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제품 워낙 좋아해서 지인분들한테도 진짜 많이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피부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근데도 진짜 하나같이 입 모아서 칭찬만 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진짜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 시원하게 진정시켜주고 마무리로 크림 써줄게요. 이츠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크림 감초줄렌. 얘도 제형이 진짜로 너무나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그런 크림인데, 뭐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끈적이거나 답답함 없이 수분감은 굉장히 또 풍부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보시면 정말 쏙 밀착된다고 해야 되나? 빈틈없이 밀착이 돼서 오늘처럼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써도 밀리거나 이렇게 베이스 제품이 방해받지 않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너무 예쁜 하늘빛 띄고 있는데, 인공 색소가 아닌 원료 고유의 색이라는 거. 스킨케어 이렇게 했고, 오늘처럼 약간 피부 결점이 좀더 신경 쓰인다 하는 날은 어떻게 피부 표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커버력 좋은 짱짱한 그런 베이스 제품을 되게 얇게 깔아서 표현하는 게더 깔끔한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땡이돌 파운데이션 써줄게요. 저는 보면 여기 약간 이렇게 입 주변, 코 주변이 가장 결점이 많은데, 그쪽부터 얹어주기 시작할게요. 이 브러쉬는 진짜 얇고 가볍게 발리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평소보다 좀 더 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 쓰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러워서 자극도 없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얇게 한겹 깔고,
꾸덕꾸덕한 컨실러로 잡티나 결정 조금 하나씩 가려줄게요. 남은 손등에 남은 파운데이션이랑 대략 색깔을 섞어서 하이라이터 살짝 써볼게요. 이게 사실 광이 뭐랄까 약간 잘못 쓰면 좀 번들거려 보일 수 있어서 봄, 여름에는 거의 못 썼고 요즘처럼 조금 추워질 때 쓰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이테리 파우더 소량으로 필요한 부분에 세팅해 줄게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광은 좀 남겨놓고 파우더 처리해 줬어요. 눈썹 이쪽에 한 것처럼 이쪽도 결 살려서 조금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새로 산 샬롯 틸버리 팔레트인데 너무 색감이 예쁘죠? 되게 궁금했던 팔레트인데 한번 써볼게요. 마스카라 머스테브 제품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마스카라예요. 진짜 깔끔하게 발리면서도 컬도 만들어 놓은 컬 풀지 않고 약간 바삭바삭하게 잘 발린다고 해야 되나? 눈이 오늘 웜한데 치크까지 웜하면 너무 좀 더워 보일 것 같아서 치크는 약간 이런 핑크빛 써줄게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아마 작년이랑 올해 합쳐서 가장 많이 쓴 블러셔일 것 같아요. 립은 레미유 틴트 중에 되게 오묘한 로지 핑크? 그 제형이 매트해서 이렇게 입술 주름을 싹 감춰주면서도 뭐랄까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피부 민감할 때도 깔끔하게 표현하면서 또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한번 오늘 연출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또 좋아하는 제품들은 인스타그램에도 자주 올리니까 놀러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